예, 오늘은 보강 수업으로 비대면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대면 수업 시간에 리더십의 마지막 파트 조금 남은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진도인 조직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고, 그러기 위해서 도대체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육성가라는 역할과 그다음에 동기부여자라고 하는 역할을 리더가 제대로 할수 있어야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육성가라는 건 이제 그 구성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동기부여자는 일에 대한 재미, 열정을 고무시키는 역할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두개다 육성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리더에게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선 리더가 육성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본인도 부하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리더 본인 스스로가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리더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올바른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치나 피드백을 할 때는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을 지도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을 통한 실전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액션 러닝이라고 할수 있죠. 미시간대에 있는 노엘 투치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과 의사를 하버드대 사례 연구를 통해서 훈련시킬 수는 없다. 이건 아주 부적절하다 이거죠. 구성원의 능력도 이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의 학습으로 습득되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분야에서의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 쓸모없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분야, 그리고 현장, 관련 직무에서의 학습 기회가 제공돼야만 제대로 된 학습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 수행의 포인트는 뭐 개발자, 육성자라고 하는 디벨로퍼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뭐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일단 리더 본인 스스로 높은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하들이 뒤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동기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동기부여 방안이라고 볼수 있지요. 긴장감, 긴박감을 조성해야 된다. 구성원들이 건설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높은 목표를 부여해주고,
또 성과 관리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계 사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언 등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주면 안 되겠죠. 높은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성과를 낼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무 수행을 잘 못하는 사원들한테도 지속적인 그리고 아주 세밀한 피드백, 조언 등을 해줘야만 구성원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과 보상은 아주 중요하죠. 외재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뭐 금전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정한 평가 능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되 그 일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정한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오히려 불만이 발생할 수 있죠. 또한 내재적 보상이라는 측면도 보면 성장에 대한 비전, 직무의 가치, 그리고 인간적 관심과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과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이 다 내재적 보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성가와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리더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은 피플 매니지먼트, 인간 관리에 관한 것으로 리더십의 키가 되는 것들이다. 키. 핵심이 되는 요소다라고 볼수 있죠.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었죠. 변화와 관련된 변화 관리, 그리고 조직 관리, 그리고 일과 결과에 대한 관리가 같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거기서 리더에 대한 역할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주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노베이터다. 또 변화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확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브로커 역할을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보면 효과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해주는 일과 그것들이 다 업무 프로세스, 그다음에 구조 정비, 업무 배분, 부분 간의 조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업무를 진행하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업무 진척 상황에 대한 치밀한 점검 및 파악이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일과 결과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더가 명확하게 구성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책임, 과업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래서 방향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디렉터라고 하는 역할.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챌린지하는 도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프로듀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성가와 동기부여자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보면 나머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노베이터, 브로커, 코디네이터, 모니터, 디렉터, 프로듀서 이 여섯 가지의 역할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진짜 뭐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 될수 있겠죠. 어느 한두 가지에 대해서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나머지 부분에선 잘 역할을 못한다면 그건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리더라는 것은 한 가지만 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리더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다. 고루 역할을 갖추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더에 대한 내용들을 쭉 요약 정리해 봤는데, 그런 리더의 역할을 통해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 장의 장표로 도식화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람 조직 측면, 그 다음에 목표 결과 측면을 한 축으로 하고, 변화 유연 측면, 안정 통제 측면을 또한 축으로 봤을 때, 역시 상황에 맞춰서 사람 조직이 중요하고 변화와 유연성이 중요한 측면에서 상황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중요한 측면에서는 역시 이노베이터,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관리 측면에서 보면 안정과 통제 중요하고 사람 조직이 또 중요하면 조직 관리 측면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과제와 일의 결과에 대한 측면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프로듀서와 디렉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만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임원층의 경우에는 이 변화, 체인지 측면에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역시 이런 조직 내외부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리더가 빠르게 잘 대처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직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직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앞전에 일부 언급한 내용도 있죠. 조직 문화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어느 정도 살펴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조직 문화라는 게 이제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매우 중요한 요소로 조직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조직 문화의 이제 사례로서 많이 드는 경우가 바로 이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구성원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라는 데는 어떤 회사인가?
미국에 주로 이제 국내 여객을 아마 많이 담당하고 있겠죠. 물론 뭐 해외 취향도 하겠지만, 그래서 사우스웨스트의 항공사의 설립 취지를 보니까 일반 항공사하고는 좀 달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라고 보니까 가장 싼 요금으로 가장 빠르게 고객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가 될 수는 없을까? 라는 것이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설립 취지였다는 겁니다. 아주 싼 요금으로 그리고 빠르게 고객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가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설립 취지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허브 켈러 회장은 독특한 경영 철학과 방법으로 사원들이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한 회장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종업원이 한 3만 명 되는데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러브라는 부분을 회사의 핵심 가치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98년도 이후에 연속적으로 일하기 좋은 회사에 포천지의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아예 100대 기업의 1위에 오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됐어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식 수익률도 기록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의 얘기가 될 거예요. 과연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그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 조직 문화의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켈러 회장이라는 분이 사원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표정이 회사에 와서도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뭐 집에서 뭐 즐겁고 신나고 이런 깔깔대고 웃고 뭐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면 회사에 나와서도 그렇게 깔깔 웃고 즐길 수 있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에서 종업원들이 근엄한 얼굴을 하고 일을 한다면 그거는 군대 조직에 있는 군인들과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심각한 표정을 짓는 리더나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제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이 그 회사 내에서 즐겁게 신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얼굴이 심각한 그런 리더의 얼굴을 보면, 아, 그 부서에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최고 경영자의 생각이 바로 업무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승무원들은 고객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자신의 승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엉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실천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뭐 비행기 안에서 기타를 치면서 생일에 그 고객의 승객의 생일을 축하해 주거나 승객들의 특별한 날을 위해서 승무원이 캐비닛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깜짝 쇼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어려움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죠? 업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물론 여러분들도 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 몇 군데 중에는 이런 생일날 파티 같은 거를 연출해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행위들을 이제 항공사라고 하면, 비행기라고 하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분위기일 텐데, 그런 분위기를 철저하게 깼다라고 볼수 있죠. 켈러 회장 자신도 스스로를 광대라고 할 만큼 유머가 넘치고 엉뚱한 행동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회장님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를 통해서 과연 켈러 회장의 경영 철학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우스 웨스트가 증시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가 앞에서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조직 문화가 갖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사업과의 전략적 연계성은 어떤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직 문화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그 조직 문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조직 문화의 정의는 인간, 환경, 진실 등에 대한 공유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규범을 얘기하는 게 바로 기업 문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같은 기업 문화의 심층적인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 문화적 표상물, 소산물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수 구성원들이 보이는 사고 및 행동 패턴. 그래서 기업 문화라는 게뭐 정의는 간단하죠. 조직에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구성원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가치 시스템, 뭐 가치의 신념, 규범,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다 묻어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다 조직 문화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직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직 문화란 조직 내에서 외적인 적응과 내적인 통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의해 창조 발전되어서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기본적인 가설이다. 즉,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시스템이다. 그게 샤인이라는 학자가 내린 조직 문화의 정의고요. 던클란과 험거의 정의를 보면, 기업의 종업원들에게 의해 파급되고 한 세대의 구성원들로부터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에게 전송되는 신념, 기대, 그리고 가치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승이 되고 그것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딜과 케네디라는 학자는 다양한 조직
상황하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명시해주는 비공식적인 지침이다. 그리고 조직을 통합시켜주는 응집 요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다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인데 조금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 조직 문화라는 걸 그냥 간결하게 공유된 가치와 신념의 시스템이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직 문화의 기능을 보면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이 모두 다 작용하고 있어요. 조직 문화가 무조건 다 옳다, 좋은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순기능 측면에서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단합과 조화로운 측면, 그리고 행동 지침의 역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 적응에도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변화에 대한 저항, 혁신에 대한 저항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 배타성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합병의 걸림돌이다. 특히 이 조직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 이 조직 문화가 너무 강한 기업 간의 조직 통합이 이루어지면, 합병이 이루어지면 쉽게 통합이 잘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아닌 외부인들을 상대할 때 너무 배타적인 그런 특성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너무 강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라는 게뭐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할수 있도록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측면도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우 조직 문화팀을 신설한 조직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조직 문화팀이라는 걸 신설해서 아예 기업 차원에서 조직 문화를 관리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조직 문화의 기능으로 에너지 결집, 동질감 형성, 동기를 증진하고 문화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갖도록끔 해준다. 뭐 이러한 그 기능들이 조직 문화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구성원들의 에너지의 방향을 조직 문화를 통해서 통일한다 하는 측면.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향해 모든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에너지 결집과 같은 기능으로 작용을 할수 있고요. 조직의 그 핵심 가치를 또 공유할 수도 있죠. 공유하게 되면 구성원들 간의 가치관과 사고가 아무래도 통일되겠죠. 통일됨으로써 서로에 대한 동질감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직의 핵심 가치를 구성원들이 공유함으로써 일체감을 갖게 되고 또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의한 관리의 기능은 조직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 방향을 찾아낼 수 있고,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조직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역시 조직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죠. 그 자신의 행동을 좀 스스로가 자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통한 행동의 지침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불안감 없이 행동을 할수 있게 된다. 이 얘기는 바로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라는 것은 이 조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줄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하나의 그 기업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 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있는 기업, 조직 문화가 없는 기업 간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 문화가 강한 기업, 또 이때 약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조직 문화가 특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물론 뭐 어느 정도 대다수의 많은 조직들은 이 조직 문화라는 게다 어느 정도는 나타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유독 몇몇 기업들은 그게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미국의 기업들, 글로벌 기업이지만 IBM이다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직원들의 그 복장을 보고 아, IBM 맨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IBM 직원들은 예전에 그랬겠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예 검정색 슈트를 입고 조직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고 조직에서 일하고 외부 직원, 외부의 다른 일을 보러 나가는 직원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복장이 다 검정색 계통의 슈트를 입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정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친구 IBM 맨인가 보다라고 어느 정도는 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국내 기업에서도 뭐 그런 삼성 맨, 뭐 LG 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해본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삼성 그룹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LG그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달라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거에서 확연한 차이가 예전에 또 제가 현대그룹, 예전에 현대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본 경험도 있는데 확연하게 다릅니다. 삼성, LG, 현대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이 다 조직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지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의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뭐 성공적 적응, 그게 이제 외재적인 외측의 어떤 적응을 얘기하는 거죠. 외적 적응. 그래서 외부 적응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직이 나아갈 방향 설정을 통해서 환경 적응력을 극대화한다. 이런 어떤 외부의 환경이 변하면 그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그죠?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설정, 전략 선정, 목표 설정, 그리고 실천.
뭐 이것이 굉장히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조직 문화의 힘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런 반면에 내부적 통합을 또 이루는데도 이 조직 문화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용어나 개념에 대한 공통이해,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리더십 개발, 공정한 인사 구축, 조직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업무나 프로젝트 이런 걸할때 보면, 당연히 그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죠. 뭐, 일반적인 용어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도 그 용어를 조직 내에서는 이렇게 칭한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개념에 대한 이해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업 조직 내부에 있는 종업원들이. 또 의사소통하는 것도 방식도, 방법도 다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라는 것도 그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 리더십을 개발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인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 이 조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성원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조직 문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1세기의 이 많은 기업들이 초우량 기업을 이제 실천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문화에 의한 관리가 필수적인 부분인 것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 방식의 변화도 일어난다. 물적 자원이 눈에 보이는 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계 설비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정보 자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그런 것들이 또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 측면이 같이 곁들여져서 이제 가치 창조를 하고 결국 고객 만족을 시키는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은 초기에 사람에 의한 관리가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문화에 의한 관리로 변해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경쟁력을 갖추고 조직 내외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조직 문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경쟁력 강화의 키포인트는 가치 증대의 주체인 사람의 능력 개발,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라고 볼수 있어요. 그 구성원들의 능력도 개발시켜줘야 되고요. 그 개발시켜서 향상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데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조직 관리의 포인트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육성하고, 그렇게 육성된 능력을 활용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직 내부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조직 문화라는 것이 물적 자원과 정보 자원을 다 아우르고 그걸 통합시키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직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구성원들끼리는. 그 제가 예전에 리서치 회사에서 일하면서 삼성전자 홍보실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을 잘 끝내고 보고서 전달을 잘 하고 나서 뭐 삼성전자 홍보실에 있는 대리인가 하는 친구가 저녁을 함께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예 수고했으니까 저녁이라도 함께 하자 같이. 그래서 저녁 먹으러 이제 삼성전자 예전 사옥은 중앙일보 건물에 있었어요. 그 예전 그 사무실의 홍보팀이. 그래갖고 그 근처에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을이잖아요. 그리고 갑이고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저녁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그 가게 주인이 벌써 계산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남자분이 계산했다고. 그 바로 삼성전자 홍보팀에 있는 대리가 계산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네는 접대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요소였어요. 뭐 그전에도 익히 많이 알려진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뭐 저녁 식사 정도는 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녁 식사를 자기네가 계산을 하고 그냥 뭐 가볍게 맥주나 한잔뭐 같이 먹죠. 맥주나 한잔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그 행동 자체가 확실해요.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삼성 그룹에 있는 계열사하고 일할 때는 쉽게 접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접대하는 게 조심스럽고. 반면에 대우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광고대행사에 근무할 때 대우그룹 홍보, 그룹 홍보를 우리가 담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대우그룹 홍보가 아니고 대우건설의 광고를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 대우그룹의 직원들은 접대받기를 뭐 엄청 원하더라고요. 접대받는 걸 좋아하고 뭐 접대도 그냥 뭐 아주 엄청 좀 크게 받아요. 뭐 저녁 먹는 거에서 끝이지 않고 술집 가서 술 마시는 것도 다 그냥 접대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광고 주니까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엄청 뭐 접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조직 문화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조직 문화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식화된 한 장으로 정리를 쭉 해놓은 거예요. 이게 토스티와 그 잭슨의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조직 혁신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거기서의 조직 문화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혁신의 방향이 중요한데 그러한 방향성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직 문화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대면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 보강 수업은 이걸로 마지막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2주간은 계속 연속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대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